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서 반가운 인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SOITS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Are You OK?라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Featuring의 Thirst Pro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에 그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Numbers Song 리액션 비디오를 오래전에 올렸어요. 거의 뭐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 SOITS의 리액션 비디오를 너무 많이 만들었고 저는 거기에 묻힐 뻔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조회수가 늘더니 몇만 명이 보셨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대단한 틱톡 스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저희 비디오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출신의 이제는 월드 틱톡 스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디오가 올라왔을 때도 보니까 여러 나라 팬들이 댓글을 막 달더라고요. 이분의 음악은 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분의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어떤 비디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막 물질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뭐 롤렉스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넓은 집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베트남 시골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크리에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숨겨져 있다는 거. 저는 이분이 천재인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리치 브라이언처럼 래퍼로서의 그런 어떤 아웃핏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옷차림으로 그냥 뭐 어디 개울가에서 넘버스 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입이 되었다, 세계적인 하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수많은 래퍼들, 미국 래퍼들한테 샤라웃도 받고 위즈 칼리파랑 콜라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Anyway, Are You OK?를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비디오를 보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냥 뮤직비디오도 특별한 게 없어. 자신의 동네에서 이렇게 이게 Are You Okay? I'm With You 할 때 굉장히 이 목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캐치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천재라니까. 이 사람은 천재야. 근데 저는 처음에 이분의 목소리를 접했을 이분의 노래를 접했을 때 목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뭔가 좀 중성적인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뭐 오르튠 같은 거를 사용했나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본인 목소리여서 오히려 이분의 독특한 목소리가 엄청난 경쟁력이 됐고 장점이 됐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틱톡에서 반응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곳 자체가 그냥 뮤직비디오의 촬영지예요. 별게 없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 요즘은 이런 레어한 게 더 신선한 것 같아. 이젠 공사장에서 한국도 저런 지형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멘트를 공급하려는 공장들이 인근에 많기 때문에. 가사도 별게 없어. 계속 반복이야. 중독되게 하려고.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넘버스 송 이후로 헤어스타일이나 느낌들이 깔끔해졌어. 어 맞아요 맞아. 이제 월드스타야. 보코더를 쓴 건가? 이분 때문에 베트남 시골이 하이판 장소가 됐어. 저 두리안이죠? 두리안인가? 맞나? 아, 이런 게 난 너무 웃겨. 그냥 우리가 아는 힙합 이런 비디오에서 보던 그림이 전혀 아니니까. 아 자연 친화적이다. 틱톡에서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넘버스 송이 워낙 뭐 메가히트를 치는 바람에 저는 이후에 이분이 이제 IOK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만든 걸 알아요. 근데 들어보면 소름 돋아. 이 사람은 베트남 시골에 있지만 음악적인 바이브는 인터내셔널해요. 천재야 천재. 이 사람은 천재야. 천재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음악적 재능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보통 아티스트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되게 음악이 행복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뭐 랩 스킬이 어떻고 플로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재밌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